자, 지난 시간에 뭐 팝퀴즈 숙제 있었고요. 86쪽입니다. 자, 그래서 appear하고 appearance 짝 지어놨으니까 뭐하고 뭐? graduate하고 graduation이겠죠. 오케이, appearance, graduate, graduation. 이런 걸 보고 analogies라고 해요. 유추라고 하는데요. appear, 나타나다죠. 반대말은 disappear였고요. 사라지다. appearance는 명사형이죠. 그래서 짝지어진 관계가 동사와 명사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그 관계가 맞는지 보면 graduate 다시 동사죠. 그럼 여기는 명사 형태, 졸업이란 뜻의 명사니까 graduati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단어 할때 graduate 조심해야 될게그 학교를 졸업하다 할때 어떻게 된다? graduate from the school 해야 된다 했습니다. 뭐뭐를 졸업하다 할때 전치사 from이 필요하다. 그냥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없고 전치사가 있어야지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한다. go 하고 비슷하다. go school이 아니고 go to school 하듯이 graduate the school이 아니고 graduate from the school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서 읽어볼까요? she She was busy answering people's phone calls. 해석하면 그녀가 바빴다. 사람들의 전화에 답하느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알고 있어라? Be busy doing이죠. Be busy doing. Doing 하느라 바쁘다란 표현할 때. Be busy doing. She was busy answering people's phone calls. 그녀가 바빴어요. 사람들의 전화에 답하느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알맞은 거 골라서 읽으면 Thousands of people die from car accidents every year. 그래서 die from의 뜻은 뭐뭐로 죽다. 그래서 from 뒤에 사망의 원인이 명사로서 오면 되겠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매년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건 정확하게 몇 천인지 모를 때는 이렇게 복수형을 써야 되고 이거랑 비교해서 2000, 3000 이렇게 정확한 수일 때는 2000, 3000 이렇게 단수형 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영풀이 읽어볼까요? Having no mistakes or errors. 해석하면 뭐니까? 아무런 실수나 오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란 뜻이고요. 요렇게 써 있으니까 만약에 have 이렇게 쓰면 여기에 쓸 단어는 동사일 텐데요. 이 형태니까 실수나 또는 오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라는 여기에 들어갈 녀석의 단어는 일단 품사가 뭐다? 어떤 시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 완벽한이네요. 완벽한.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이란 단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perfect가 있고 complete 혹시 안 했나? 오케이. 어디 갔어? perfect 했구나. complete는 안 했구나. 오케이. perfect네요. 완벽한. 오케이, perfect score, 만점, 완벽한 점수 이런 뜻이겠죠. 어떤 시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어묵 sees a book to write down your personal experiences and thoughts는 그러면 답이 뭐겠다? journal 같은 말은 다이어리가 있죠. journal, diary, 일기란 뜻이죠. 그래서 to write down은 명사적입니까? 형용사적입니까? 부사적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 적용법이죠. Book은 book인데 어떤 to write down your personal experiences and thoughts. 뭐 하기 위한이죠. 써두기 위한 너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들을 experience 경험이고요. thought 생각이죠. 개인적인이라는 뜻이고요. 너의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 경험과 너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어떤 써두다 적어두다였는데 to 붙여서 앞에 있는 명사인 book을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적용법입니다. 써두기 위한 책, journal, dia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팝퀴즈. 우리가 뭐 배웠냐? 경험 묻고 답하기 배웠습니다. 경험 묻고 답하기 해서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 과거부터 지금까지 본 적 있냐, have you ever seen 이런 것들 됐습니까? have you ever pp가 가장 기초적이고요. 그 외에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됐습니까? 요거 패턴처럼 외워둬라 했습니다.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한 다음에 어떤 명사적인 의미를 가진 녀석이 와서 뭐뭐의 경험을 너는 가지고 있니? 오케이. 그래서 일단 A하고 B가 대화하는데요. A가 뭐라 그랬을까요? 어, roller coaster 했더니 Yes, I have. It was very exciting. 그래서 Have you? Okay, ever. 놀라니까 칸이 모자라네. Okay. 뒤 한 번 더 써야지. 아, 잠깐만. Ridden. 아, 이거 스펠링이 쌤도 헷갈리네. 맞지? 저 D 두 개죠. Have you ever ridden a roller coaster? 그래서 너는 뭐 해본 적 있니? 롤러코스터 타본 적 있니? 여기에 현재 완료 시제로 경험을 물어야 되는 건 이 사람이 하는 대답 속에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생략된 말 Yes, I have ridden it이 생략됐죠. Yes, I have ridden it. 그래서 너는 롤러코스터 타본 적 있니? 고요 탑승하다 라는 ride의 3단 변신은 ride, road, 그리고 ridden이죠. ride, road, ridden 됐습니까? 3단 변신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여기다가 뭘 넣을 수도 있다? 네, 뭐를 넣을 수 있다. Have you ever ridden a roller coaster? 자,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 it was very exciting 부터 먼저 설명하고.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자, 그것이 매우 신났다죠? 그쵸? 그럼 그것을 풀어서 생각하면, 롤러코스터 타는 것이죠? 그럼 롤러코스터 타는 것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Riding a roller coaster 대신 왔죠. Riding a roller coaster was very exciting. 롤러코스터 타는 것은 정말 신났다. 'Riding a roller coaster was very exciting.'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It was very exciting' 하고 똑같은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I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다? I was very 뭐겠다? I was very excited겠죠. I was very excited. 그래서 ing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고요. 보통 주어는 어떤 행위가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ed형 형용사는 보통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어가 사람이 되겠다. I was very excited. 난 정말 신났어. 그건 정말 신나게 만들어줬었어. 그러니까 얘는 ing형. 이게 행위니까 ing형 형용사 와야 되고요. 얘는 ed형 형용사.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었다라는 표현이니까 ed형.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ave you ever ridden a rollercoaster?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걸 여기에 쳐다보고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는 어떤 것 중에 하나를 아 두 개가 있겠네요. 여기에 있는 네 개 중에서 네 개 중에서 어떤 거 두 개를 써서 같은 의미 Have you ever ridden a roller coaster? 하고 같은 표현이 가능한데 일단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너는 롤러코스터 타본 어떤 경험이라도 가지고 있니?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Have you ever ridden a roller coaster? 어떤 표현은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어떤 경험을? 다음에 전치사 of를 쓴다 했죠. 그 다음에 너 그 경험 있니?인데 얘는 뭐 대신 왔다? 롤러코스터 타 는 거 대신 왔죠. 그럼 이 지우고 뭐 쓰면 되겠다. 이해 되겠죠?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riding a roller coaster? 됐습니까? 여기서 이 형태 전치사 뒤니까 롤러코스터 타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타는 것이 돼야 되니까 동명사의 형태로 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어땠어? 이래도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 지우고 그거는 뭡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것이니까 How was riding a rollercoaster? 이래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경험 있는지 롤러코스터 타는 거 어땠었니? It was very exciting.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겠죠. Do you have any experience? 그러니까 대답은 조금씩 문법적으로는 달라집니다. Have you ever ridden? 이니까 have 플러스 pp 썼으니까 여기에 대답은 Yes, I have ridden a roller coaster가 된 거고요. 만약 똑같은 표현을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riding a roller coaster를 썼으면 Yes, I do 라고 대답했겠죠. 그래서 경험 묻는 다양한 다른 방법도 우리가 같이 익혀두셔야 하겠죠? 잠시만요. 무늬가 이렇게 많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날씨 묻고 답하기였습니다. 날씨 묻고 답하기는 앞에 경험 묻고 답하기보다는 조금 뭐 여기 경험 묻고 답하기는 뭐 문법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되는 게 많고요. 그랬었고요. 날씨 묻고 답하는 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What's the weather in LA? It's sunny and hot all year round. 이러고 있는데요. 어색한 부분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그렇죠, 그 방법이 있죠. What's the weather like in LA? 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어떤 단어를 추가해서 바르게 만드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모두 있다. How's the weather in LA? 해도 되겠죠. How's the weather in LA? What's the weather like in L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A 날씨 어때? It's sunny and hot. All the year round는 뭔 뜻일까? All the year round. 무슨 뜻일 것 같죠? All the year round의 뜻은? 1년 내내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맑고 더워 1년 내내 LA 날씨는 1년 내내 화창하고 덥답니다. 그래서 뭐 LA 근처에 뭐 네바다 사막 같은 사막도 있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우리 날씨 묻고 답하기에서 잠깐 끊겼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중이 대화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잠깐만요.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자, 빈칸 채우기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굿. Good mor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한 다음에 It's sunny outside, but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 계속해서 Don't leave home without your umbrella. 잠시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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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말. 어디요? 여보세요? 안 들리냐? 잠깐만. 여보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Have a nice day. 잠시만 이 자식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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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진아? 규진? 김규진? 아이고 참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 Good mor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뭐 시작하자마자 내용이 뭔지 알겠죠. 어떤 상황인지도 알겠고요. 그래서 이 워먼인데요. 워먼의 직업이 뭔지 알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It's sunny outside, but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 그래서 뭐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다음에 요런 표현 있죠. 됐습니까? expect의 뜻이 뭐니까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 그렇죠? we are expecting some rain 했으니까 이건 언제 있을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에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뭐 예를 들어서 we 대신에 it을 써서 바꿔 쓸수 있죠, 얼마든지. 오케이. 그다음에 don't leave home without your umbrella. 오케이. 그래서 집을 떠나지 말라고 했죠. 집을 나서지 마라. 집 나가지 말란 얘기입니까? 야, 집을 나가지면 안 돼가 아니고 어떤 조건이죠? 그렇죠? 뭐 없이는 우산 없이는 우산 없이 집을 나 확실히 비가 올것 같으니까. 됐습니까? 그다음에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Have a nice day. That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자세하겠고요. 뭐 Have a nice day. 작별 인사죠. 좋은 하루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워먼의 직업은 뭐다? weather forecaster죠. 맞습니까? weather forecaster. weather forecaster가 weather forecast를 하고 있죠. 일기예보관이 일기예보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It's sunny outside에서 뭐 this나 또는 that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This is sunny. That is sunny outside. 할수 없죠. 그 말은 얘가 뭐다?
여러분들이 배운 순서로 얘기하면 얘는 비인칭 주어다. 그 말은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It's sunny outsid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is the weather outsid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at's the weather like outside? 라는 날씨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 전체적으로 해석은 우리가 뭐하고 있는 중이다?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약간의 비를 언제? 오후에. 오후에는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xpect를 썼으니까 expect의 뜻이 예상하다, 기대하다. 됐습니까? 그런 뜻이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요거 똑같은 표현 it로 쓰면 it's going to 다음에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쓰면 되니까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이 뜻이죠.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여기에 이제 some rain, we are expecting some rain 할 때 rain은 명사로 쓰인 거고요. It's going to rain 할 때 똑같이 생긴 rain은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비 오후에는 비가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약간의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칭 주어 it을 써서 날씨를 표현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we are expecting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가 현재의 날씨를 얘기합니까? 미래의 날씨를 얘기합니까? 미래의 날씨를 얘기하니까 이런 행위를 보고 weather forecast라 하죠. 얘기해보. 그 다음에 don't leave home. 집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요. 오케이. 무조건 집을 나가지 말라는 겁니까? 어떤 조건이면 나가지 말란 거죠. 어떤 조건이면 without 그렇죠. 우산이 없는 조건이면 자 그래서 without your umbrella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만약 네가 우산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하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without your umbrella를 드러내고 없애버리고 뭘 쓸 수 있느냐 don't leave home if you don't have your umbrella 하고 같죠. If you don't have your umbrella don't leave home if you don't have your umbrell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thout 어떤 것 하면 뭐뭐 없이는 인데요. 이게 어떤 조건을 표현할 수 있고요. 혹시 이것도 배웠나요? if not이 한 단어로 될 수 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if you don't have는 unless you have 하고도 같습니다. unless you have your umbrella 만약 네가 우산을 갖고 있지 않다면 don't leave home 집을 나서지 마십시오. 집을 떠나지 마십시오. Don't leave home unless you have an umbrella. If you don't have an umbrella. 그래서 방금 가르쳐 준 게 뭐냐? If not은 뭐하고 같은 뜻이다? Unless하고 같은 뜻이고 Unless는 만약 아니라면 이란 뜻입니다. 여기 보면 네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게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 네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 조심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그래서 that은 앞문장 앞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거냐? 여기서부터 뭐야? 니가 갑자기 왜 나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죠. 됐습니까? 우리가 오후에는 비가 내릴 약간의 비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weather forecast다. Have a nice day. And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이렇게 말을 했겠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뭐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우산 챙겨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됐습니까? 자,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인사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지금부터 자기가 뭘 할 거라는 걸 요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뉴스, 이게 뉴스의 한 토막일 텐데요. 그 시간이 이 뉴스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 여기 보이죠. 됐습니까? 오전, 아침 뉴스입니다. 아침엔 날씨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날씨가 변할 거고 비가 내릴 거라는 거 It will be rainy 해도 되겠죠. It will be rainy in the afternoon.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그 다음에
비가 예상되는 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오후에 비가 내릴 거로 예상한다고 했으니까 그 뒤에 당연히 어떤 당부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충고하는 표현이죠. 충고할 때 무슨 문을 사용할 수 있다? 명령문 사용할 수 있겠고, 뭐 you shouldn't leave home 이렇게 해도 되겠죠. You shouldn't leave home. 당신은 집을 나서서는 안 됩니다. Without your umbrella. 당신의 우산 없이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까지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사말,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뭐할 거라 예상될 수 있는 welcome to 이런 표현.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날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and가 아니고 sunny 한 날씨하고 rainy 하는 날씨는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죠. 그렇죠? 서로 반대되는 날씨니까 여기에는 and가 아니고 but이 자연스럽죠. 그렇습니까? and we are expecting 하면 안 되겠으면 이상하겠죠. 그러나 오후에는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결됩니다. 비가 내릴 게 예상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 하는 게 당연할 거고요. 여기까지가 중간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t부터 시작해서 umbrella까지. 현재 날씨 얘기했고, 오후 날씨 기대된다고 예상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뭔가 당부하는 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그 다음에 뭐 have a nice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언제 일기예보라서, 그렇죠? 아침 일기예보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해볼까요? Good morning. 워머리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원래 여기 할 때는 안 보고 원래 해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지금 날씨 얘기하죠. 그 다음에 end 나와요, but 나와요. but 나온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예상하고 있는 중이래요? 약간의 비를. 언제? 오후에. 이 문장 나올 차례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We are expecting what? Some rain. When? In the afternoon. 오후에 some rain. 여기는 명사로 사용됐다 했고요. 뭐 바꿨을 수 있는 게 it will be rain이라든지 it is going to rain이라든지 이런 것들. It will rain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는 가능하다겠고요. 자, 오후에 비가 예상된다 했죠? 비 하면 뭐가 생각나? 우산이 생각나죠. 그래서 뭔가 당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Okay, don't leave home if you don't have your umbrella. Unless you have your umbrella. 됐습니까? 당부했으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죠. 세 번째 부분. 그래서 that's the 뭐를 위한 weather forecast? For today. 됐습니까?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하면서 이제 뭐 have a nice day.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 지금까지 커뮤니케이트는 뭐하고 뭐가 섞여서 나오겠다? 경험 묻고 답하는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날씨에 대한 얘기도 날씨 표현, 날씨를 묻고 답하는 거 이거 나오겠죠. 경험 묻는 거에서 너는 한 번이라도 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ridden? 너는 뭐뭐 하는 것의 어떤 경험이라도 갖고 있니?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doing? 됐습니까? Have you ever 뒤에는 PP 그다음에 Do you have any experience 다음에는 doing의 형태가 오는 거고요. 날씨. 오케이. 그러면 먼저 빈칸부터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나는 컨닝 해야지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수호와 에나의 대화입니다. 먼저 수호가 뭐래요? To Australia before?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뭐라고요? Have you ever? 어? 뭐야? ever 없구나. ever 쓸 자리가 없네. ever 쓸 자리가 없네. Have you been to네?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Okay.
그랬더니 에나의 대답은 Actually lived where? In Sydney. How long? For a year.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Yes, I have. Actually, I lived in Sydney for a year. Okay, 그랬더니 수호가 뭐래요?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이러겠죠. Great.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한 다음에 수호가 계속 얘기합니다.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I'm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Okay, 그랬더니 애나가 계속 그럽니다. 뭐래요?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Great time to visit Sydney. 그 다음에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In April, it's autumn in Australia. In April, it's autumn in Australia. Okay, 그랬더니 수호가 대답합니다. 뭐래요? Good.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relax in the sun인데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I'm going to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I'm planning to spend도 가능하겠죠. I'm going to spend 해도 되는데 I'm plann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relax in the sun. Good. I'm planning to spend some time. I'm go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relax in the sun. 그랬더니 애나의 대답이 뭐래요? Well, it often rains in April, but may have some sunny days. It often rains in April,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그랬더니 수호가 I'll take my hat and pack an umbrella too. I'll take my hat and pack an umbrella. 그랬더니 애나의 대답이 That's a good idea. Have a great trip. That's a good idea. 됐습니까?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광팬이 만날 차례죠. 형 광팬이는 제일 먼저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있는 이 to죠. 됐습니까? Have you been to니까 그 표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yes I have, yes I do, yes I am, yes I did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여기에 수호가 애나한테 한 이 문장인데요. 이 부분의 시제는 무슨 시제야?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는 현재 완료 시제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Yes I have 한 다음에 Yes I have 뒤에 그게 생략됐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Yes I have 하고 여기 생략된 말까지 합치면 무슨 시제예요? 또 현재 완료 시제죠. 근데 그 뒤에 actually 사실은 I lived in Sydney for a year. 나는 시드니에서 1년 동안 살았었다 이러고 있죠. 이건 무슨 시제야? 단순 과거 시제죠. 얘는 왜 계속해서 현재 완료로 하다가 왜 갑자기 과거 시제를 해야만 했을까? 됐습니까? I have lived 하면 왜 안 되는가? 됐습니까?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n Sydne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ere go for a yea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이거 대신 or을 쓰는 이유는 총 몇 가지가 있다. 문법적으로 or을 쓰는 이유는 총 세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냐? 애나야, 너 호주에 전에 가본 적 있어? 그래, 나 가본 적 있어. 사실 난 시드니에 1년 동안 살았어. Great!
잘 됐구나.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4월 달 거기 날씨 어때? I'm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오케이. 그래서 there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ere 대신 뭘 쓸 수 있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날씨 물을 때 how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what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 아시죠? 더 얘기 안 해도. 그 다음에 in Apri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고 the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해석하면 4월달 거기 날씨 어때? 언제? 4월달에 어디? 거기에 날씨 어떠냐. 그 다음에 I'm going to go to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하고 있죠. I'm going to go to go를 썼을 때는 go to Sydney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visit 썼으니까 visit to Sydney 하면 틀리죠. 이제 visit은 go 같은 애야 graduate 같은 애야? go 같지도 않고 graduate 같지도 않죠. 저 go to school 해야 되고 graduate from 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okay, on vacation. 그래서 이거 해석 on vacation은 어떻게 해석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방학 때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하면 I'm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나는 다음 주에 방학이 시작된다고요. 다음 주 방학 때 시드니를 방문할 계획이다. 계획 말하기 하고 있죠. I'm going to visit. 나는 방문할 계획이다. visit 다음엔 where가 아니고 visit 다음엔 what이 와야 됩니다. visit wha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호에 대해서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수호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정보들이 있습니다. 수호의 계획이라든지 수호에 대한 정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pril is the great time to visit Sydney. In April, it's autumn in Australia.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일단 셋 중에 뭔지 살펴보겠죠. 투부정사니까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Okay,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그 다음에 in April, 4월달에 몇 월달에 할 때 in 쓴다 했죠? 9시에는 뭐라 했죠? 9시에 at 9 됐습니까? 내 생일날에 on my birthday 그렇죠? 뭐 7월 4일날에 뭐 on July 4th 됐습니까? 그러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시간을 얘기할 때는 at을 쓴다 했습니다. at 9, at 6. 그 다음에 몇월 며칠 날에 할 때는 뭐 쓴다? 오늘 쓴다 했습니다. on my birthday, on July 4th. 7월 4일 날, 내 생일 날. 그 다음 뭐부터 in 쓴다 했습니까? 월 이름부터 몇 월 달에 라는 표현부터 뭐 쓴다? in 쓴다 했습니다. in April 됐습니까? 몇 년도에 할 때도 in 쓴다 했습니다. in 2010 2010년도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엉뚱한 전치사 넣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in April 4월 달에 it's autumn in Australia.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autumn 대신 쓸 수 있는 F로 시작하는 단어는 다 아실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에서 할 때 전치사 똑같이 in April 하듯이 in Australia 하죠. 구미에서 할 때 뭐라 그럽니까? in 구미라 그러죠. 됐습니까? 전치사들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뭐 해석하면 뭐 4월은 시드니를 방문하기 아주 멋진 시간이고 멋진 때다. 4월달에 가을이다. 어디에서는? 호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북반구에 있고 호주는 남반구에 있으니까 우리가 겨울일 때 얘들은 여름이고요. 또 우리가 여름일 때 걔들은 겨울이죠. 그러니까 4월은 우리의 봄이니까 정반대 계절인 가을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지구가 12점 몇 도인가 14점 몇 도인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I'm planning to spend some time 뭐 계획 말하기 표현입니다.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be going to 동사원형 be planning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오케이. 그러면 to spend도 이것도 to 부정사네.
명형부 해보면 되겠죠?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다. 오케이, 내가 보낼 것이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Sometime, 약간의 시간을. 그 다음에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On the beach, 어디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어디서 무엇을 보낼? 해변에서 약간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계획 중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end하고 relax 사이에는 뭔 일이 일어났죠? 엔드와 릴렉스 사이에 생략된 말. 그러니까 그게 생략됐으니까 릴렉스의 형태는 이 형태밖에 아니죠. 여기 ing 붙일 수도 없는 거고요. to를 붙일 수도 없는 거고요. 뭐 ed형으로 릴렉스드가 될 수도 없는 거죠. 요 앞에 걔가 생략됐으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에나가 하는 말. Well, it often rains in April,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글쎄. 뭐 well 이런 반응으로 봐서 약간은 걱정되는 모양이죠. 수호가 말한 이 말, 이러한 계획에 오, 오케이!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오,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well 그랬으니까 그렇죠? 왜 well이라는 반응을 할까? 됐습니까? 마냥 날씨가 어떻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되죠. 이미 well이라고 말하는 순간 It often rains in April. 이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But you may have May가 May는 두 가지 May가 있죠. May I sit here 할 때 May도 있고요. It may rain tomorrow 할 때 May가 있죠. 둘 중에 뭐냐? 됐습니까? Okay,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됐습니까? 글쎄, 뭐 4월달에 자주 비가 내리긴 하지만 그러나 뭐 약간 화창한 날도 여기에 have의 뜻은 경험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경험하다. 겪게 될 것이, 겪게 될 수 있을 거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어? 경험하다라고? 그러면 얘가 경험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거 E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로 have를 바꿨어도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I'll take my hat and pack an umbrella too. and하고 pack 사이에도 뭔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pack이 투팩도 안되고 패킹도 안되고 팩드도 안되고 팩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That's a good idea. Have a great trip.' 오케이. 그 다음에 대신 뭐 대신 왔냐? 됐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야. 멋진 여행 하렴. Have a great trip. 오케이. 그러면 광팬이를 미리 칠했으니까 선생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에는 이런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I have been to Australia. 이거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경험적이라 했죠. 나는 호주에 가본 적이 있다. 조심해야 될 건 have been 다음에 전치사는 to를 써야 된다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호주에 있단 말이야. 지금 호주에는 없단 말이야. 지금은 호주에는 없단 말이죠. 하지만 가본 경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가본 경험이 있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I have been in Gumi.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계속 구미에 있다. 난 계속 구미 산다는 얘기죠. 이건 have been in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용법이다? 계속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살이니까 15살이니까 for 15 year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15년 동안 나는 구미에 있다라는 얘기고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그렇죠? 이거 말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다? Since I was
born.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똑같이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게 몇 년도예요? 오케이.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 since 2000 됐습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how long에 대한 대답들입니다. for 숫자 시간 단위 뭐뭐 동안 15년 동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Suo has gone to Australia. 자, 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가 지난 걸까? 이 대화가 있은 뒤 오케이 지금까지 대화를 쭉 봤잖아. 이 대화 속에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 문장이 사실이 되려고 그러면 이 대화가 끝난 이 대화가 있은 지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일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일까? 자, 수호가 뭐라고 했어? 잘 됐어. 어? 거기 4월달 날씨였대. 나는 시드니를 방학 때 다음 주 방학 때 방문할 예정이라며. 그렇죠? 그러면 Suo has gone to Australia 라는 이 문장이 참이 되려 그러면 이 대화가 있은 지 몇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야? 일주일이 흐른 뒤겠죠. 이거 무슨 뜻이야? 수호는 호주로 가버렸다. 그 결과 여기에 없고 어디에 있다? 호주에 있다. 그래서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용법? 결과적용법이라 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건 너는 호주에 전에 가본 적 있니? 라는 표현이랍시고 Have you gone to? 라든지 이딴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Have been to? 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before의 뜻은 무슨 뜻이긴 하지만 전에, 넌 전에 호주에 가본 적이 있니지만 이 전에는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 치면 ago가 이런 느낌이라 했어. 10 years ago, 10년 전에 2 days ago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쿡이라겠고요. before는 어떻게 전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의 덩어리적 전해라 했으니까 현재 완료 시제랑 함께 쓸 수가 있다. 넌 전에 호주 가본 적 있니?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자,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를 그대로 걷어내고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를 걷어내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너는 갖고 있니?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어떤 경험을? Any? 다음에 전치사 of라 했죠?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이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는 것의 경험? 호주 방문하는 것의 경험을 너는 갖고 있니?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visiting Australia? Australia 그래 스펠링 틀렸다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표현도 치환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물어, 근데 대답은 달라지죠. 이렇게 물었으면 yes I do 라 했겠죠. 하지만 have you been to 했으니까 yes I have.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갈까요? yes I have yes I have been to Australia before 가 생각했죠. yes I have been to Australia before. 난 전에 호주에 가본 적이 있어. 요 부분이 그대로 여기 생략된 거죠. have 플러스 pp. 그 다음에 actually I lived in Sydney for a year. 자, 여기서 내가 뭘 물어봤냐? 왜 yes I have lived 하면 왜 이상하게 되느냐? 왜 잘못된 표현이냐? 자, 지금 이 대화가 일어나는 곳은 호주야. 호주가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가 애나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야? 호주가 아니고 대화를 보니까 뭐 우리나라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호주에 산다라는 표현을 만약에 have lived를 해버리면 애나는 지금도 어디 산다는 얘기가 돼버려.
지금도 호주에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대화의 장소는 어디가 돼버려? 호주가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시제로 표현하면 안 된다?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애나가 호주에 살았던 건 언제 일이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have를 써서 현재까지 이어지도록 표현해서는 안 된다. 단순 과거로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 for a year 있죠? 일단 of부터 처리할까요? 얘는 one 대신 사용된 거죠. for one year. 1년 동안 시드니에 살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애나가 1년 동안 살았다라는 표현이 두 개의 시간에 대한 그림을 그릴 건데요. 1년 동안 살았다는 게 이렇게 1년 동안 살았다는 걸까요? 이렇게 A의 시간의 개념입니까? B의 시간의 개념입니까? 1년 동안 살았다는 건 지금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긴 해. 1년 동안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맞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면 그게 만약에 그게 현재까지 계속되는 동작이라면 have plus pp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건 지금 현재와의 연결이 없죠. 그렇죠? 1년 동안 산 건 맞는데 그게 현재도 산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지금 한국으로 이사 왔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I have lived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드니는 the capital of Australia 맞습니까? Is Sydney the capital of Australia, right? 시드니는 호주의 수도입니까? 캐피털입니까? 서울처럼 캐피털 시티입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드니는 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1도시긴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비슷해요. 중국의 수도는 북경이지만 제1도시는 어디야? 상하이죠. 미국하고도 비슷해요. 미국의 캐피털은 어디야? 수도는 워싱턴 DC죠. 하지만 제일 큰 도시는 뉴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뭐 시드니는 어디에 있다? 호주에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가본 적 있는 거 맞네요. 가본 적이 액츄얼리를 넣어서 주고 싶은 의미는 뭐냐? 해석하면 사실 나는 1년 동안 시드니 살았었어. 근데 얘가 뭐라고 물었냐? 너는 호주에 가본 적 있냐고 물어봤는데 가봤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살기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ctually를 넣어서 1년 동안 가본 것뿐만 아니라 살기까지 했었다라고 해서 actually가 그래서 들어가서 느낌을 살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만 얘기했는데요. 원 대신 사용된 어도 있고 그러니까 이라고 쓸 수 있는 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I am a teacher 이런 어도 있죠. 됐습니까? 처음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몇 명이다? 한 명이다. I am one teacher라고 하진 않죠. 됐습니까? 처음 등장하는 이걸 불특정한 단수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 입장에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뭔가 대화나 글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하필이면 하나라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every나 per 대신 쓰인 거죠. three times a day 해도 되겠고 three times every day 매일 하루에 세 번씩이란 뜻이죠. every 대신 사용된 어가 있다. 얘는 one 대신 for one year 대신 쓰인 어다.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 되는 거죠. 만약 2년 동안 살았으면 for 2 years 뭐 이렇게 얘기하겠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건 지금은 시드니에 살지 않는다라는 거. 현재와의 연결 다리를 끊어줘야 된다는 거.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니고 단순 과거 시제는 과거의 사실만을 얘기할 뿐 현재랑은 관련을 맺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reat.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그래서 there에 대한 얘기하면 얘는 뭐 대신 왔냐 묻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다? How's the weather in Sydney 대신 왔죠. How's the weather in Sydney in April? 그래서 4월달에 이거 언제를 만들려니까 전치사 in 필요한 거고요. 이거 어디를 만들려니까 전치사 in이 계속 필요한 거죠. How's the weather in Sydney in April? 4월달에 시드니의 날씨 어때? 또는 뭐 in Australia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뭐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in Australia보다는 in Australia보다는 in Sydney가 좀 더 나은 이유는 여기에 보면 이 말이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in Sydney가 좀 더 낫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I'm going to visit. 나는 방문할 계획이다. I'm planning to visi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우 귀찮아 죽겠네. 여보세요? 아 예예. 그 다음에 뭐 비지수 뭐였지? 비지수 내가 미주. 아 투부정사 아닌데 투부정사 투까지 했겠지. 이거는 투부정사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be going to 뒤에 왔기 때문에 이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안 하고요.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go to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I'm going to go to Sydney. 나는 방문할 예정이다. 나 뭐 시드니 갈 예정이다. 그 다음에 방학 때라는 표현으로 뭘 쓸 수 있다? On vacation. 오케이. 다음 주 방학 때 시드니를 방문할 계획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적해낼 수 있는 정보는 지금 수호는 다음 주에 방학할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그래서 to visit Sydney, to 부정사 덩어리인데 명형부 해보면 당연히 무슨 용법이다. 그래서 때는 때인데 어떤 때? 시드니를 방문하기 위한 때. 어떤 타임을 만들고 있죠. Time to go to bed 같은 to 부정사입니다. 어떤 시간? 잘 시간. 어떤 타임? To visit Sydney 할 타임. 근데 great를 썼으니까 좋은 때 됐습니까? 뭐 너무 더우면 great time이라고 할 수 없겠죠? 너무 cold해도 too cold, too hot. 그렇죠? too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too cold하거나 too hot하지 않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April 전치사 챙기라 했습니다. 언제를 만들려니까 in April 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어디 하려니까 in Australia. it은 여러분들이 몇 번째 배운? 두 번째 배운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비인칭 주어 it이다. it's autumn. 그래서 언제는 뭐다? 4월달엔 가을이다. 어디? 호주에. 호주의 4월달은 가을이야. 그럼 방금 무슨 계절을 지나왔단 말이야? 방금 무슨 계절을 지났으니까 가을이야. 여름이 지난 거죠. 그렇죠? 그럼 호주에 한참 더울 때는 언제겠어? 1월이겠죠. 됐습니까? 우리 한참 추울 때 얘들 한참 덥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8월에 어떻겠어? 애들 반팔 입고 다니겠죠? 어? 8월에 반팔 입고 다니면 되겠어요? 호주에? 겨울인데? 맞습니까? 우리랑 정반대야. 됐습니까? 오케이. 꽃이 많을 때는 호주에 꽃 보러 가야 되겠다. 꽃 피는 거 보러 가야 되겠다. 몇 월 달에 가야 되겠어? 10월, 9월 뭐 이럴 때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autumn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가을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4월달에 호주는 무슨 계절이냐고 물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is it in Australia in April?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season is it in Australia in April? 호주의 4월달은 what season이니? 그래서 비인칭 주어 그것이라고까지 해석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What season is it in Australia in April? 오케이. 전치사들 챙기라 했고요. In April in Australia. 뭐 autumn 대신 쓸 수 있는 건 F로 시작하는 뭐가 있겠다? Fall이 있겠죠. 그렇습니까? It's fall. F-A-L-L. In April, it's fall in Australia. 오케이. 그래서 good. I'm plann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relax in the sun.
일단 end하고 relax 사이에 먼저 처리해 볼까요? end하고 relax 사이에는 뭔 일이 났어? I am planning to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e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수호가 몇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두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relax가 relaxing, to relax, relaxed와 같은 다른 형태가 아니고 이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건 누구하고 똑같은 이유? spend하고 똑같은 이유죠. I'm planning to spend blah blah and I'm planning to relax. 됐습니까? relax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였더라? I am planning to take a rest. 맞습니까? 쉬다, relax 또는 take a rest. I'm plann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I'm planning to relax. I'm planning to take a rest in the sun. 그래서 수호가 시드니에 가서 일단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두 가지 계획이 보입니다. 됐습니까? 어디에서 뭐 할 계획이고 어디에서 뭐 할 계획이다 라는 게 보이죠. 해변에서 시간을 보낼 계획이고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할 계획이고 relax in the sun 할 계획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하지 그냥. 안 그렇습니까? 뭐 어쨌든 오케이. 그 다음에 well이란 반응을 통해서 이 계획이 마냥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sunny 할 거랍니까? 비가 내릴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됩니까? 그렇죠. 비가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예상되니까 그래서 이어진 말이 It often rains in April in Sydney. 됐습니까? It often rains in April in Sydney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그래서 계속해서 뭐 well이 들어간 이유는 뭐 마냥 날씨가 좋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well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it은 계속해서 2번 비인칭 주어죠.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날씨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often rains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the weather in April이라는 날씨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It often rains. 오케이. rain이 s를 달고 있는 이유는 얘가 동사로 사용됐고 주어가 is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만 되겠죠. fact를 전달하니까 무슨 시제 써야 되고 현재 시제를 써야 되고 3인칭 주어 다음에 나온 동사에는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고 often을 보고 무슨 부사라 그래요? 빈도 부사는 조비디 일반 앞이죠. 뭐 저는 조비디 일반 앞이란 말보다는 뭐가 들어갈 자리다? not이 들어갈 자리다. 만약에 4월달에 비가 안 내리면 it doesn't rain 할 테니까 doesn't하고 똑같은 자리에 빈도 부사들을 넣어줘야 합니다. 오케이. 자주 비가 내린다. 잦은 비가 내린다. 됐습니까? But you may have. May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해도 된다야? 뭐뭐일지도 모른다야? 그렇죠. 추측의 May죠. 됐습니까? 이거 possibility의 May라고 합니다. Possibility. 그러니까 뭐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하고 같은 표현이 it is possible that you have some sunny days 하고 같은 표현이야. It is possible that you have some sunny days. It is possible이 뭔 뜻이겠어? 가능하다. 써드릴까요? 어차피 하는 김에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it possible that you have some sunny days 하고 같은 뜻이고 이건 뭐하는 이시지? 이번에 이러한 이슬 보고 뭐라 그런다? 이번에는 과주어라고 하죠. 이건 뭐하는 뜻이지? that you have sunny days 이건 뭐하는 뜻이지? 이거 당연히 뭐겠어? 이거 겁 만드는 뜻이겠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뭐? 과주어, 진주어를 it, that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You that you have some sunny days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it's possible that으로 가능성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that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완벽한 문장이 오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and하고 pack 사이에 그러면 뭔 일이 났습니까? and하고 pack 사이에는 당연히 I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이 팩이 투팩도 아니고 패킹도 아니고 팩드도 아닌 이유는 누구하고 똑같은 이유? 테이크하고 똑같은 이유요. I will take blah blah and I will pack. 그러니까 이 팩은 품사가 동사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져갈 거고 그리고 챙겨갈 거다. 팩 짐을 싸다, 뭐 짐을 챙기다 이런 동사의 뜻이 있었죠. 팩의 반대말은 뭐였더라? 짐을 풀다? 언팩이었죠. 팩, 언팩. 럭키, 언럭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이럴 거라고 얘기했죠, 에나가. 그쵸, open rains. It open rain. 자주 비가 내린다니까. 그래서 필요한 건, 자, sunny day에 필요한 건 햇이겠죠. 그쵸, sunny day. 햇빛이 너무 써니써니해. 그러면 햇이 필요할 거고, rain이 내릴 때는 당연히 umbrella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sun에 대비한 것과 rain에 대비한 거. 됐습니까? 가져가고 챙겨갈 거다. 됐습니까? 모자도 sunny day에 대비해서 챙겨갈 거고, rainy day에 대비해서 umbrella도 팩해 갈 거야. 그치, 규진아. 그렇습니까? Hat is a protection for? Hat is the protection for the sun이죠. Protection이 뭔데? 보호죠, 보호. Umbrella is the protection for the rain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다. Have a nice trip. 좋은 여행해라. 라고 누가 얘기하겠어? 수어가 얘기하겠어? 애나가 얘기하겠어? 당연히 애나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That에 대한 얘기. 오케이, 얘는 뭐 대신 왔다? Taking your hat and packing your umbrella겠죠.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 너의 모자를 챙겨가는 것과 우산을 챙겨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모자랑 우산 챙겨가는 거 좋은 생각이야. Taking your hat and packing your umbrella, packing an umbrella is a good ide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un에 대비한 것과 rain에 대비한 두 가지를 챙겨가는 게 좋은 생각이구나. 됐습니까? 이렇게 자세히 꼼꼼하게 씹어 먹었고요. 이제 삼킬 차례죠. 됐습니까? 계속 멀리서 보겠습니다. 자, 수호와 에나의 대화인데, 수호가 제일 먼저 에나 보고, 먼저 말하는 사람은 수호고, 왜 에나를 부르면서 에나 보고 뭐 해본 적 있니? 호주전에 가본 적 있니?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에나는 가본 적이 있고, 사실은 하우롱 1년 동안 어느 동네에서? 시드니에서 뭐 했었다? 과거에 살았고 지금은 안 산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당연히 너 뭐를 알고 있겠네? 그렇죠. 됐습니까? 날씨를 알고 있겠네. 됐습니까? 몇 월달 날씨? 그렇죠. 4월달 시드니 날씨 알겠네. 그래서 묻죠. How's the weather in Sydney in April? 그러고 나서 이 묻는 이유죠. 4월달 시드니 날씨를 묻는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뭐할 계획이니까 시드니를 방문할 계획이니까. 언제? 다음 주 방학 때. On vacation next week. 다음 주 방학 때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써? On vacation next week. 다음 주 방학 때. On vacation next week.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en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치사 뭘 썼는지 보세요. On vacation이야. 그렇습니까? 방학차 다음 주에.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날씨를 물었으니까 일단 저 애가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무슨 타임이라 그래? Great time. April is a great time. 그렇죠? Time은 time인데 어떤? To visit Sydney. 시드니를 방문하기 위해. 이과의 주요 문법도 대화 속에 있습니다. 방문할 때. Time to vis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great라고 한 이유가 뭐 very hot한 summer라든지 very cold한 winter가 아니고 중간 정도인 뭐 아니면 뭐다 스프링 아니면 autumn, fall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랑 반대니까 우리나라는 4월달에 스프링인데 근데 호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autumn, 가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4월에 가을이야. 됐습니까? 잘 됐구나. 나는 자 얘가 할 것은 어디에서 뭐 그러니까 구속어가 하는 말잘 보세요. 어디에서 spend time 할 생각이다?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햇볕을 쬐면서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햇볕을 쬐면서 뭐할 예정이다? 쉴 예정이다. 오케이. 뭐 영감님 할머니들 여행 가는 것 같이 여행 다닐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뭘할 계획인지 수호의 계획 잘 봐주세요.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디에서 뭐 할 계획이라고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그다음 어디에서 뭐 할 생각이라고 relax in the sun. relax in the sun 할 계획이면 날씨가 어때야돼? in the sun 에서 relax 하려면날씨가당연히 sunny 해야되겠죠? 근데 sunny 하다라는대답이안나와그래서 well 이란말로시작합니다그다음됐습니까 relax 태양쬐면서쉴거야그랬더니 well 해놓고 it often rains 자주비가내린다 in April 됐습니까하지만이렇게만얘기하면애가실망할거아니야그래서 but 을붙입니다하지만추측을얘기하면 you may have 너는겪을수도있어 you may experience 죠 experience 는명사로서경험도되지만동사로서경험하다라는뜻도된다했어 you may experience some sunny days 됐습니까 rainy days 아니고 sunny days 니까네가뭐할수있겠다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니까네가뭐할수있겠다 relax in the sun 할수도있겠다됐습니까오케이그러니까지금이제어떤날씨와어떤날씨를얘기했다 sunny day 와 rainy day 를얘기했으니까그래서챙겨갈거다 take my hat and I pack my pack an umbrella too 그래서뭐어이거그두가지챙겨가는거좋은생각이다이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됐습니까그래서다음달에애나는호주갈거죠 왜죠다음달이아니고다음주고요애나가아니고수호고요됐습니까오케이그래서4월달에한국은봄이죠그렇죠근데4월달에호주는뭐다가을이다됐습니까그러니까가을하면우리가한국의가을은어때요한국의가을은비가안내리고날씨는맑죠그초가가을이야그러니까아수호생각해야우리나라가을생각하고아그럼날씨가계속써니하겠네그럼내계획대로해변에서시간도보내고릴렉스인더선도할수있겠네근데호주의가을은우리나라랑좀다르네요됐습니까우리나라봄은자주비가내리죠요즘은지금가물지만됐습니까원래봄에는비가좀내려주죠그렇죠가을이라니까계속써니할거라생각했는데이제애나의대답은다르죠애나는뭐해봤본적이있으니까살아본적이있으니까됐습니까4월가을날씨가어떤지고의외로 open rains 야됐습니까 sometimes rains 보다더자주내리는거야덜자주내리는거야 sometimes rains 보다더자주내리는거죠됐습니까오케이그거보다비가더자주내리면 open 보다빈도가높아지면뭐써요 usually 를쓰죠됐습니까오케이영국같은데는봄에 usually rains 하죠보통비가내리고있죠영국은하지만이건 usually 까지는안갔지만그래도그거보다는조금빈도가낮긴하지만그렇다고 sometimes 보다는그러니까우리나라같은경우에는우리나라날씨를얘기하라그러면우리나라가을날씨를얘기하라그러면 it sometimes rains in October 이런식으로얘기하겠죠그렇죠 sometimes 가들어갈텐데얘는 often 이들어갔으니까그거보다비가자주내리니까비에대한대비와또뭐 may experience some sunny days 니까 has sun 에대한대비를해야되겠다됐습니까 오케이수호는다음주에출장가나요 on business 야 on vacation 이야 on vacation 이죠됐습니까그러면만나봅시다오케이 communicate 구요제일먼저말을하는건애나라수호다수호가제일먼저애나를부르죠그리고뭐해본적있니호주에가본적있니니까시작해볼까요애나 Have you ever I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오케이맞아요맞아요오케이 나는수업이렇게해요오케이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이렇게얘기했죠됐습니까여기서주의해야될까 Have you gone to 라든지 Have you been in 이딴건안된다했습니다바꿔쓸수있는게뭐였더라너는갖고있니어떤경험 Any experience of visiting Australia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visiting Australia? Do you ever 물으면 yes I do고요. Have you ever been to 면 yes I. 그래서 다음 하는 말이 우리말로 뭐죠? 가봤다 그러고 그 다음에 사실은 나는 뭐 했다? 살았다. 살아본 적 있다 입니까? 살았었다 이러죠. 어디? 시드니. How long? 1년 동안 이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Where? In Sydney. How long? For a year. 그랬죠? 좀 맞았어요? 맞았어요? 다현이가 한 거 맞았어요? 뭐라 그랬는데? I have lived 하면 바로 딱밥이라 했어. Where? How long? Okay, 이 시제 잘 챙기라 했습니다. Yes, I have been to Australia before. 맞습니까? Okay, 그 다음 하는 말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잘 됐네! 한 다음에 뭐 물어보죠? 그렇죠, 4월달 거기 날씨 어때? 한 다음에 그걸 묻는 이유도 바로 붙여서 얘기하죠. 그렇죠. 왜 물어봐요? 내가 방문할 계획이죠. 무엇을 방문할 계획입니까? 시드니를. 언제 언제? 다음 주 방학 때.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순서가 잘못됐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Awesome. 뭐 해도 상관없지 뭐. Awesome. Great. Great! Amazing! 계속 해야지. 날씨 어때, 거기?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I'm planning to visit Sydney. 다음 주 방학 때 On vacation next week. 맞았어요? 내가 다 해줬는데 뭐 맞았어. 응. 맞긴 맞아도 내가 해줬지만 뭐라 그랬죠? 얘가 Great. Whether, where, there, in Sydney. When. In April. 한 다음에 계획을 말하네요. I'm going to visit 해도 되고 I am planning to visit 해도 되겠죠. What? Visit what? Sydney. When? On vacation next week. 됐습니까? 방학 때 다음 주 방학 때 vacation. On 이런 거 챙기라 했고요. I'm planning to visit. Visit 다음에 전치사 넣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전체 굳이 놓고 싶으면 I'm going to go to Sydney 하라고 했고요. How's the weather in Sydney in April? 뭐 전치사 in 챙기라 했고요. on도 챙기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이거에 주요 문법이 들어있죠? 누가 말할 차례가? 에나가 말할 차례인데 4월은 이란 말로 시작하죠. 우리말로 얘기해주세요. 4월은 뭐다? 멋진 때래죠. 그렇죠? 맞습니까? 멋진 때는 때인데 뭐 하기 위한? 시드니를 방문하기 위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 말하고 끝나나? 그쵸? 아니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내용을 막 얘기하죠. 그쵸? 언제? 4월 달에. 계절을 얘기하죠. 뭐다? 가을이다. 어디가? 시드니는 또는 호주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말이 끝나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오케이. 그 얘기하고 끝나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April.
이렇게 되겠죠? April is a great time. 이러죠. April is a great time.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시작하죠. And in April, in April 아무 뜻 없는 뭐를 쓰기 써서 말을 시작해야 되겠네요. It's autumn. Where? In Australia.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내가 다 했어. 오케이. 내가 너한테 뭐 아까 카톡을 보내줬지? 어? 내가 보내준 건 내용이 뭐야? 어? 클래스 카드 하나하나 하지? 어? 내가 잘했다고 보내줬겠어. 왜 이 모양이냐고 보냈겠어? 이 똥개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에이프럴 is a great time. 뭐라고요? 시드니. 한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 먼저 시작되네요. 원래는 뭐 주어로 시작해야 되는데 가끔씩 강조하려면 이렇게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In April, it's autumn. Where? In Australia. 비인칭 주어 얘기했고요. What season is it in April in Australia?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됐습니까? 어떤 때 방문할 때. 그러니까 이 visit 대신에 visiting 이딴 게 있거나 visit이 있거나 visited가 있거나 이런 건 다 틀렸어. 됐습니까? visit의 형태는 여기선 to 부정사의 형태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 물론 대화 파트니까 문법을 묻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문법이 들어있으니까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이랬더니 반응이, 수호의 반응이, 어우, 날씨가 내가 생각했던 날씨인가가 가을이니까, 가을은, 한국 가을은 어떨 거니까, 날씨가 비도 안 오고 화창할 거니까 수호가 계획을 말하죠. 그래서 두 가지 계획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할 계획이, 어디에서 뭐 할 계획이고, 그리고 어디에서 뭐 할 계획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디에서 뭐 할 계획이고, 해변에서 시간을 좀 보낼 계획이고, 그리고 햇볕을 쬐며 쉴 계획이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Good. 나는 보낼 계획이래. I'm planning to spend. 이래죠. Spend what? Some time. 그렇죠? Where? 그렇지. 전치사 on이죠. On the beach. And I'm planning to 생략하고 I'm planning to rest. Take a rest? Relax? Yes. Where? In the sun. In the sun. 오, on the sun이면 타 죽을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온 더 비치 전치사. And I'm planning to where? In the su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 에나의 반응이 좀 어때? 에나의 반응이 글쎄다 이러죠. 그런 다음에 날씨를 얘기하죠. 자주 어쩐다 비가 내린대죠. 그렇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 애가 섭섭할 테니까 but을 붙입니다. 그렇죠? but을 붙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가 뭐 할 수도 있다? 겪을 수도 있다. 무엇을? 약간의 화창한 날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아 먼저 할 차례구나 저기가. 너한테 물었어야 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애나의 반응이 well 아무 뜻 없는 뭐를 써야죠. 날씨를 얘기하죠.
when in April, but you may have what? Some sunny days. 이게 통문장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선생님 맨날 이렇게 합니다. 통으로 외워야 돼. 알겠습니까? 선생님 시간이 없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It often rains. When? In April. But you have possibility인데요. 가능성인데요. But you may. You may experience what? Some sunny day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화창한 날과 그 다음에 비 내리는 날을 다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다음 말은 내가 몇 가지를 챙겨갈 거다? 두 가지를 챙겨갈 거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뭐랑 뭐? 모자랑 우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호가 뭐라 그런다? 내가 챙겨갈 거다. I'll take what? My hat. And I'll pack what? To.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taking your hat and packing an umbrella is a good idea. 그죠? That's a good idea. 그 다음에, have a great trip. 됐습니까? 오케이. 난 안 반가워, 아저씨. 수고하셨어요. 오케이. 우리는 기 기울이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뭐 했냐? 경험 묻고 답하기와 날씨 묻고 답하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 최소한의 정신을 취해. 자, 그래서 너는 말 타본 적 있냐라고 경험 묻고 있죠. 일단 빈칸부터 쭉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girl과 boy의 대화입니다. 집중하시고요. 일단 빈칸 채워 볼까요? 걸이 뭐래요? Ridden a horse. 그렇죠?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Okay.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그랬더니 보이의 답변이 Yes, I have. How about you? 그랬더니 거울의 대답은 No, haven't. How was it? 그랬더니 It was fun. But it was some It was 살짝 scary. A little scary too. It was fun, but it was a little scary. 됐습니까?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Yes, I have. How about you? No, I haven't. How was it? It was fun, but it was a little scary too. 자, 그럼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당연히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또 하겠죠? 이제는 할 때가 했죠, 그쵸?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그 다음에 Yes, I have 뒤에 생략된 말 보이시죠? 그 다음에 How about you를 없애버리고 이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죠?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그러니까 No, I haven't 뒤에 생략된 말이 또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How was it? How was it의 뜻은 그거 어땠었니죠? 그쵸? 그러면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리고 뭐 묻기다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런다? 평가 묻기라고 했죠. 어땠었어? How was it? How was the movie? 영화에 대한 평가 묻는 거죠. 그 영화 어땠었어? 오케이. 그랬더니 it was fun 하고 있죠? it에 대한 얘기 뭐야?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뭐 이거 it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t 대신에 that이 가능할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un 대신에 I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죠.
그러니까 그건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is로 시작하지 않고 I로 시작하면 어떻게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을까? It was fun 해도 되겠지만 I 이렇게 얘기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죠. 그쵸? 뭐 그건 재밌었단 얘기는 나는 뭐 했었단 얘기야. 나는 재밌었다 이 말이잖아. 그쵸? 그건 재밌었어. 나 재밌었어 이 말이잖아.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t was a little scary 에서는 a little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알잖아. 앞에 나왔잖아. 그쵸? 그 다음에 scar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라는 거. It was fun.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참 end를 쓰면 안 되는 이유, end를 쓰면 어색한 이유, but을 쓴 이유. 됐습니까? end를 쓰면 왜 어색해지는가? It was fun and it was a little scary too 하면 좀 이상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 알죠? Have you ever ridden a horse는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riding a horse죠. 말고 물음표. 됐습니까? 말타 는 것의 어떤 경험이라도 any experience of riding a horse를 너는 가지고 있니? 잘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었다면 yes I do 했을 거고요. Have you ever ridden 이라고 물었으니까 밑에 대답은 yes I have 가 되고 있는 건 잘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yes I have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 have ridden a horse 당연히 have 플러스 pp 그래 나는 말 타본 적 있다. 그 다음 how about you 를 걷어내버리고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How about you 를 걷어내버리고 저 자리에 그대로 놓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뭐긴요? Have you ever ridden a horse죠? 됐습니까? Yes, I have. Have you ridden a horse?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ave you ridden a horse?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말 타본 경험을 서로 묻고 있습니다. 승마해본 적 있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는 No, I haven't 뒤에 생략된 말도 똑같죠. No, I haven't ridden a horse죠. 나는 말 타본 적이 없어. 경험 묻고 답하고 있고 한 명은 Yes, I have ridden a horse. 다른 한 명은 No, I haven't ridden a horse. 그 다음에 How was it?에서 it은 뭐 대신 왔다? How was riding a horse? 승마는 어땠니? Okay. Riding a horse 대신에 to ride a horse도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How was to ride a horse? 당연히 되죠. 뭐로 사용됐으니까 주어로 사용됐죠 지금. 그쵸? 주어 자리에 우리가 to 부정사의 명사정법 할 때 Okay. to 부정사의 명사정법이 to ride a horse 대신에 riding a horse 된다 했고요. 보어로 사용될 때도 to do 자리에 doing 그대로 쓸 수 있다 했습니다. 다만 목적어 자리에 쓸 때는 want 쪽인지 like 쪽인지 enjoy 쪽인지 enjoy doing, want to do, like to do doing 지금은 주어니까 둘 중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How was to ride a horse? How was riding a horse? 그리고 이 표현 자체는 승마에 대한 평가 묻기. 말 타는 거 어땠니? 그러니까 it은 계속해서 riding a horse was fun but riding a horse was a little scary too. 이제 전부 다 riding a horse 대신 왔죠. to ride a horse 해도 되고요. to ride a horse was fun but to ride a horse was a little scary to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but 뒤에 있는 여기다가 요렇게 해도 상관없죠? It was fun but a little scary too. 그쵸? 방금 했는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반복된 어구의 생략이죠. 앞에 it was 있는데 또 쓸 필요 없습니다. It was fun but a little scary too. 재밌었지만 약간 무섭기도 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fun은 긍정 positive에 negative에 fun은
positive, 긍정적이죠. scary 한 건 positive에 negative에 negative 아주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연결하는 말은 뭐가 자연스럽다? 무엇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승마의 긍정적인 것은 재밌다는 점이고요. 부정적인 건 약간 무섭기도 하다는 점. 그 사이를 그 두 가지 평가죠.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뭐냐? fun과 a little scary가 있는 거죠. 그래서 fun 무슨 시야? 형용사죠. 그렇죠? fun movies. 어떤 영화? 재밌는 영화. scary도 똑같이 형용사죠. 어떤 영화? scary movie. 그러니까 fun도 그렇고 a little scary도 그렇고 전부 다 how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죠. how의 뜻이 어떤이라 뜻도 있고 어떻게 라는 뜻도 있죠. how are you? I'm fine. 맞습니까? 너무 빠른가요 지금? 너무 빠른가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궁금한 게 it was, 여기에 이제 fun 대신 i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다 했는데 궁금한 건 얘가 ing로 끝날 거냐 ed로 끝날 거냐 이겁니다. 당연히 뭐로 끝나야 되겠어? ing야 ed야? ing죠. 그래서 it was interesting이죠. It was interesting. ing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표현이야. 어떤 감정을 들게 하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시 승마 대신 왔으니까 승마가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승마가 도대체 뭔 재주로 감정을 느낍니까? 그래서 무슨 형태? ing형이고 그렇다면 같은 표현은 I was interested가 같은 표현인 거죠. 나는 뭐 했었다? 흥미를 느꼈다 하니까 느끼는 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건 ing형이다, ed형이다, ed형이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짓 자주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공부한답시고 이거 막 달달달달달 외워요 막. 여기에 막 interesting 써 있어. It was interesting, but it was a little scary too. 이렇게 돼 있었어 본문에. 근데 여기에 t를 빼버려. 정작 시험 문제. 그럼 I was interesting 하면 의미가 통할 수가 없는 거죠. I was interested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I was interested를 썼다 치자. 그렇죠? 그럼 여기에 I was가 계속 이어지겠죠. I was interested but I was a little. 얘는 뭐가 따라서 뭐가 뭐로 바뀌어야 돼? I was a little 드가 돼야 되겠죠. ED형이 와. 내가 약간 겁먹었다. I was interested but I was a little scared too. I로 바꾸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ING형이 아니고 ED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I was interested but I was a little scared too. 나는 흥미를 느꼈. ED형입니다. ED형. I를 썼을 때는 interested가 와줘야 되겠다. I was interested but I was a little scared too. 지금 isn't riding a horse was interesting but riding a horse was a little scary too. I일 땐 scared가 되고 I일 때는 interested가 돼야 된다. It was interesting but it was a little scary too. 그러니까 scary 하고 그럼 같은 말은 ing형이겠다, ed형이겠다. It was a little scary 해도 되고 it이 그대로 있다면 it was a little scary이겠지 뭐. 됐습니까? Riding a horse was interesting but riding a horse was a little scaring too. 오케이. 그 다음에 a little 하기로 했죠. a little 바꿔 쓸 수 있는 거 앞에 나왔던 뭐였습니까? a bit 였죠. It was a bit scary. slightly도 가르쳐 줬었습니다. It was slightly scary. 뭐 slightly는 뭐 여러분들 한 중3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날 단어니까 그까지 아직 알 필요는 없고 a little.
오케이. 자, 그래서 거래 이름과 부의 이름은 다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제 넓게 보기고 전체 내용 파악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한 건 거리였다, 부의였다? 거리였는데 거리하는 질문의 내용은 뭐 해본 적 있니? 승마해 본 적 있니? 그래서 남자애분은 승마해 본 적이 있지만 여자애는 정작 질문한 여자애는 승마해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승마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떤 질문이 붙어 있을 수 있어? 승마가 어땠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말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남자애는 승마해 본 적이 있으니까 평가를 할 수 있죠. 남자애는 승마가 어땠지만 어땠다, 재미있었지만 약간 무섭기도 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타보내는 보이야 거리야? 보이라는 거 됐습니까? 다음 대화를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여자애는 말 타본 적 있다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자아이는 승마가 재미있지만 약간 무섭다고 생각했다. 맞아 틀려? 틀렸죠. 남자아이가 생각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함정 파묻는 거 당해보신 적 있죠? 됐습니까? 여자아이는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여자아이는 승마가 막 뒷부분 읽으면 맞는 것 같아. 앞에 여자아이는 이라고 해놨는데. 됐습니까? 여자아이는 승마가 꽤 재밌지만 좀 무섭다고 생각했어는 누가 한 말이야? 보이가 한 말이었어요. 거꾸로 얘기한 거 아니지?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건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거리 뭐라 그래요?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그랬더니 보이가 대답할 차례인데 yes야 no야? yes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받은 질문을 그대로 반사하는 질문을 붙입니다. 넌 어때? 됐습니까? 그래서 yes 간 다음에 됐습니까? yes I do 이런 거 다 틀렸다 했어. 됐습니까? 대답.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할 때 많이 나왔어요. Yes, I did도 안 되고요. 그랬더니 이번엔 거리 대답할 텐데 시작은 yes야, no야? no죠. 그런 다음에 자기는 해본 적 없는데 상대방은 해본 적 있으니까 평가 묻는 표현이 붙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리 하는 말이 No, I haven't. How was it? How was riding a horse? How was to ride a horse? 말 타는 것은 어땠었니? 그러면 이제 시작이 is로 시작한다? I로 시작한다? 다음 대답하는 보이의 대답이 is로 시작해요? I로 시작해요? is로 시작하죠. 뭐라 그랬냐? 재미있었지만 but 그러나 약간 그것은 무섭기도 했었어 이럽니다. 그래서 보이의 대답이 it was fun but it was a little scary too. 이제 똑같은 표현을 I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was interested but I was a little scared too. 됐습니까? ed, ed죠. I was interested but I was scared, a little scared to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은 날씨 묻고 답하기 꽤 충분히 예상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따 뭐 빈칸 하나도 없고 뭐 평이한 대화입니다. 보이와 워먼의 대화인데 둘의 관계는 보이가 하는 첫 단어에 둘의 관계가 나와있죠. 그래서 보이가 뭐라 그럽니까? Mom, how's the weather toda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It's quite cloudy outside.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비슷한 거 나왔는데 앞에서는 비가 안 내릴 거라 그랬죠. 그렇죠? 앞에는 뭐 안 내릴 거니까 잘 됐네요. 그러면 우산 챙겨갈 필요 없겠네요. I don't need to 뭐 take an umbrella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비가 내릴 거랍니다. 그래서 thanks mom. Well,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오케이. 요거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있죠? 저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걸 뭐로 시작하는 거 우리가 방금 본 적 있냐면 위로 시작하는 거 본 적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볼 거는 뭐 날씨 묻는 거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뭐 it 안 해도 되겠죠. 뭐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I check the weather forecast. Thanks, mom. Well, it's going to rain. 뭐 이 it하고 이 it하고 이 it이 같은 놈인지 다른 놈인지만 뭐 얘기해 봅시다. 됐습니까?
둘 중에 that으로 바꿨을 수 있거나 this으로 바꿨을 수 있는 놈이 누군지 뭐 이런 얘기 살포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it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보면 It's quite cloudy outside의 뜻은 밖이 꽤 흐리다 니까 it은 2번 비인칭이죠. 그 다음에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의 뜻은 오후에 비가 내릴 것이다죠. 그러니까 똑같이 비인칭 주어죠. 그러니까 둘 중 그 누구도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는 놈은 없다. 됐습니까? It밖에 안 된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을 we로 시작하면 We are expecting what? We are expecting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무엇을? Some rain을 언제? In the afternoon.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으로 앞에서 비슷한 표현으로 만나봤었죠.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 물론 rain의 품사는 여기서는 be going to 뒤에 동사로 오고 여기에는 some 뒤에 명사로 온 거고요. 그 정도는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어떻게 읽는다고? 발음이 뭐라고? quite라고 quite. 오케이. 그 다음 스펠링 뭐지? qu i죠. 여기까지 소리가 quai죠. quai quai a t죠. 됐습니까? 스펠링 헷갈리지 마시고 얘는 조용 아니고 얘는 꽤고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pretty나 또는 뭐 fairly라 했죠. It's fairly cloudy outside. It's pretty cloudy outside. It's quite cloudy outside. 꽤 흐리다 밖이.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Thanks, mom. Thanks for checking the weather forecast, mom. 얘기해 볼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 그러면 그 뒤에 보이가 할 만한 말은 뭘까요? I'll take my umbrella. 이러겠죠. 됐습니까? 우산 챙겨가야 되겠네요. 챙겨갈 거예요. 됐습니까? 또는 여기에 엄마가 뒤에다가 붙일 수 있는 말은? You should take your umbrella.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이런 말 붙일 수 있겠죠. 됐습니까? Take your umbrella. 됐습니까? 우산 챙겨가거라. 이런 말 붙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만나 봅시다. 그래서 mom, how's the weather today? 그랬더니 뭐 지금 현재 꽤 어떻고 흐리죠. 어디가 밖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It's quite cloudy. Where? Outside.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그랬더니 고마워요 엄마. Thanks mom. 한 다음에 엄마가 하는 말이 be going to 써서 well it's going to rain when? In the afternoon. 뭐라고? In the afternoon. 이거 통째로 외워야 됐습니다. 비인칭 주어. 오케이. 이렇게 만나 보았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뭐 끝냅시다.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man입니다. 아까는 woman이었습니다. 아까도 weather forecaster가 나왔었는데 그때 woman이었고 뭐 그때는 good morning으로 시작했어. 아침 뉴스였어요. 됐습니까? 아침 뉴스였고 뭐 welcome to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앞에서 이거랑 비슷한 거였을 때 그때 현재 날씨가 어땠습니까? 화창했었습니다. But 나왔죠. 그 다음에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 이라고 했었어. 그때는 오후에는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서지 말라 그랬어. 뭐 없이는 without an umbrella 이렇게 됐었죠. 이번에는 좀 달라졌겠죠.
20회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남자 포캐스터고요. 아까는 여자였고요. 남자가 뭐라고 말을 시작합니까?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아까 전에랑 또 다 똑같은데 아까는 굿모닝이었고 지금 굿이브닝이야. 야, 굿이브닝이라고 인사하는 거 보니까 아침 뉴스다, 저녁 뉴스다. 당연히 저녁 뉴스고. 그러면 일기 예보는 언제 날씨를 얘기할 것 같다? 내일 날씨를 얘기하겠죠, 이번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날씨 먼저 얘기합니다. 현재 날씨 It's raining right now, but we are expecting a sunny day tomorrow. 됐습니까? We are expecting. 우리는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sunny day죠, sunny day. sunny day면 필요한 건 umbrella겠죠? 그래서 뭐라 그랬나? Don't leave home tomorrow without your home. 이렇게 말을 끝내고 있네요. Don't leave home tomorrow. 내일 집을 나서지 마십시오. Without your app.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비인칭 주어고요. Right now의 뜻은 바로 지금이죠. Right은 오른쪽도 아니고 You are right도 아니고 됐습니까? 무슨 뜻이다? 바로 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가 뭐야? Right here 됐습니까? Right here 바로 라는 뜻도 있죠. 오케이. 뭐 비인칭 주어고요. 비 내리는 중이고요. 현재 진행형 했고요. But we are expecting a sunny day tomorrow. We are expecting a sunny day. 대신에 it으로 똑같은 말 하고 싶으면 it's going to be. It's going to be sunny tomorrow 해도 되겠죠. It's going to be sunny tomorrow. 됐습니까? be 동사 뒤에 어떤시 형용사 화창한 sunny 넣으면 되겠죠. It's going to be sunny tomorrow. We are expecting a sunny day tomorrow. We are expecting a clear sky tomorrow. 됐습니까? 맑은 하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Don't leave home tomorrow. 내일 집을 떠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without your umbrella의 뜻은 우산 없이죠. 아까 전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는데 if you don't have your hat이죠. If you don't have, 만약 네가 우산을 갖고 있지, 아니 참 모자를 갖고 있지 않다면이고, if no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unless you have your hat 하고 갔죠. Unless you 만약 갖고 있지 않다면 unless you have your hat. 오케이, 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해요. 뭐 쭉 이거 보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다음 중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해놓고 쭉 얘기하다가 끝에 뭐라 그러나 without your umbrella 그런 식의 시험 문제도 나온 적 있죠. 됐습니까? 네, sunny day라 해놓고 우산 챙겨가는 거 잊지 말라 그러면 이상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나 봐야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맨입니까? 워먼입니까? 맨인데 직업이? Weather Forecaster죠. 그래서 일단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지금 바로 지금은 어떤 날씨야? 비 내리는 중이지만 But 우리는 sunny day를 언제? Tomorrow에는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말할 차례죠? 그래서 It's raining right now, but we are expecting what? A sunny day. When? Tomorr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하냐. 뭐 집을 나서지 말래요. 뭐 없이는? 모자 없이는.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지 마. Don't leave home. 언제? Tomorrow. 어떻게? Without your hat, if you don't have a hat.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였고요. 제발 클래스 카드 빨랑빨랑 익히시고요.
네가 하도 클래스카드 안 하니까 내가 수업 방법을 조금 바꿨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다음은 이제 뭐 할 차례고, 문법 할 차례고요. 그 다음은 본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워크북 해. 워크북 3과 단어 끝났어. 3과 단어 워크북 해야 돼. 됐습니까? 하고 있죠? 워크북 프린트물 하나 넣었잖아. 그렇죠, 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뭘 끝내냐 하면은 이거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이거만 공부할 때 할 거고. 이게 워크북이야. 이거 해야 돼. 이거 보케블러리 다 하잖아. 다시 복습하고 나서 그 안 보고 풀 수 있는 거 하고 내가 이거 안 보고 채울 수 있는 거 채워놓고 그게 다 아니야. 결국에